따와스 드림과 미스터입니다. 홍도 유람선 관광. 아침밥 일찍 먹고 출발할 겁니다. 자, 유람선 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유람선 타고 구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저배 타고 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홍도의 붉은 바위들을 쳐다봅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만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군데군데에 저렇게 바위에 뭔 동굴인지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동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쪽에 해안에 말도 있어요. 말도 저기서 생활하네요. 물론 뭐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해안에 있던 내륙에 들어가서 있던 거죠. 아, 섬에는 또 섬에 또 있어. 홍도도 섬인데 또 옆에 섬이 수없이 많은 다도해입니다. 다도해 홍도는 그림입니다. 그림. 이렇게 홍도에 저기에 맞다 갔어. 뭐야 국민물이야. 가까이서 보자. 뭐야, 아, 또 땡겨봐. 줌으로 오는 듯. 아, 영상으로 볼 수도 있겠지. 아, 불련입니다. 이것만큼은 영상에 남아. 진짜 독립문이네. 왜 선거에서 저 독립문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의미 없이 자연적으로 행성됐겠죠, 물론. 아, 확실하네, 확실해.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듯이 독립문이 같이 생겼어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 여긴 또 뭐야? 기가 막히네. 천혜의 차원. 홍도. 이런 관광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평생을 후회하실 겁니다. 한 번은 가신다. 이거 뭐야? 오빠이 비슷한데 하여튼 있어요. 아, 기가 막혀, 이거. 쭉 보시겠죠. 저 바위산 위에 나무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풀어요, 풀어. 막 동굴들이 굴이 커. 큰 배가 들어가도 괜찮았어요. 출렁거리면서. 아, 아깝다. 그 영상 어디 갔지? 야, 벌게요. 이렇게 바위들이 철성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닷물도 굉장히 진하네요. 생각보다. 나 쭉 보겠습니다. 이런 홍도의 바다. 홍도의 바위, 홍도에 곳곳에 뚫리는 동굴, 산에 있는 저 나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 동굴이 왜 이렇게 많아? 사이사이에 곳곳에 다 있어. 없는 데가 없네요. 없는 데가 없어. 나무들도 저 바위 사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야, 정말 강해,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저렇게 살아온 저 생명이. 인간도 아무리 어려워도 난관을,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렁대고 넘실대는 바닷물과 함께 홍도의 붉은 털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섬지를 깨닫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설명이 필요가 없어. 아, 이렇게 유람선을 하다가 적석에서 배가 지나가는데 잠시 쉬면서 팔러와요. 팔러와. 그러면은 그러시면 돼요. 유람선 강장은 이렇게 거의 2시간이 넘게 3시간 가까이 유람선 관광을 하실 수가 있죠. 중간에 주식하면서 이렇게 회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았고요. 아, 옆에 드시는 건 보니까 설적하지만 찍으면 됩니다. 멋있죠? 섬에 또 섬, 이어진 섬, 이렇게 하여 다도해. 저거는 뭐야? 아, 아주 멋있어. 촛대다. 등대는 아니고 촛대 같아. 바위들이 그냥 보이는 게 자연이
아, 뻥뻥 뚫린 귀 하나 코끼리 봐야 확 들이받네 들이받아. 이건 뭐야? 와, 용 같아 용 같아. 감격에 감격을 두고 저렇게 동물들이 쭉쭉 있을. 아이고 무서워. 아, 저 사이에 뒤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수영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수영은 허락이 안 됩니다. 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 동물들. 아, 옛날에 침략에 대비해서 나 여기는 멀리 있어 선박의 경계치기를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지금은 홍독산도 유람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제각기 시대. 지금 홍독산도 2부를 보셨습니다. 홍독 유람선 관광 다음 흑산도에서 뵙겠습니다.